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은 건강 10계명 2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부 때에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건강의 위생 상태, 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첫째요, 둘째가는 건강의 계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나가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위생적인 그러한 환경,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의 그 3대 암이 위암과 간암과 또한 자궁경부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대 암이 다 전염을 통해서 암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위는 헬코박터 파일러라고 하는 세균이 감염되어서 이것이 만성 위염이나 궤양으로 진전이 되고, 또한 간암은 또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또한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대개 전염이 되는데, 이게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때 이것이 지속적인 염증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이 빈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운동 습관인데, 우리가 이 운동이라는 것은 다리의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걷는 운동이 사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아파서 뭐 누우셨다더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은혜받고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육간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에도 20km에서 30km를 다니시면서, 이 거울에서 저 거울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사람의 다리는 근육의 그 양이 3분의 2가 다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걷기만 병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성인병, 사실 당뇨, 고혈압, 소위 말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든 질환들,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질환, 또한 당뇨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치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당뇨 저항성에 대한 것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걷는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의사인 그 한 분이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가오 가츠히로라는 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프면 걷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걸으면은 걸을 때 나타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행복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세로토닌이 우리가 걸을 때마다 분비가 되면서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참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우리 몸 전체에 그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병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들었던 병도 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실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가용 뭡니까? 이 두 다리를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그 다리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으면 그냥 10분 걷다가 주저앉지 마시고 약 30분 이상은 걸어야 돼요. 그래서 빠른 걸음을 걸을 때 탄수화물이 먼저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약간 땀이 흐르는 정도로 걸을 때야 그때서야 지방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걸 때 우리가 최소한 20분 이상은 걸어야 이 배가 나온 그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이 뱃속에 있는 그 지방 성분이 태워지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아무리 해봐야 사실은 탄수화물밖에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 태워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30분 이상 최소한 하루에 50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가 운동을 걷는 운동을 파워워킹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집 아파트 주위에 있는 그 산책로를 한 4-5km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은 걸을 때 뭐가 분비된다고 그랬어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또한 집중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잘 떠오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즉시 스마트폰 보면서 이게 즉시 기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참고로 하는 그 착상이 잘 떠오르는 거예요. 걷는 운동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사실 유명한 철학가라든지 음악가, 대표적인 음악가 중에 베토벤이 있잖아요. 베토벤. 베토벤은 원래 그 독일 사람 본에서 태어났지만은 비엔나에서 주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베토벤이 그 이사를 많이 했던지 비엔나에 사는 동안에 70번을 이사를 했대. 70번. 그런데 그 베토벤이 참으로 이 악상이 잘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비엔나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숲속을 이렇게 거니는데 이 딱따구리가 이제 큰악새 딱따구리가 딱딱딱딱 하면서 이러한 그 이 쪼이는 나무를 쪼이는 소리를 듣고 이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이 그때 나오게 됐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착상이 있으면 그날이 이사가는 날인데도 모르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완성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준비를 했다가도 그냥 완전히 주인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주인이 또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게 되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운명 고향곡이 탄생이 됐고 또한 그 여러분 그 환희의 송이라고 Song of Joy 그 베토벤 9번 교향곡이죠. 이건 바로 비엔나의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시냇물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러한 그 환상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바로 환희의 송, 환희의 그 노래가 바로 작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걸으면은 피톤치트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공기의
이 방향제라고 그러네? 공기 청정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되면은 바로 공기가 우리의 폐를 소재하고 우리의 몸 전체까지도 소재하여 그러한 곳에서 하루 이틀만 갔다가 오면 얼굴이 사실 물도 중요하지만 공기 비타민 E 더 우리의 피부를 더 맑게 하고 피부를 곱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좀 좋은 공기 속에서 뭐 미세먼지 날리는 날은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시되 공기가 좋은 날, 뭐 오늘 공기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한 후에 좀 이렇게 걷고 운동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참으로 일석이조.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참으로 새롭게 청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건강 식계명의 세 번째는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식습관.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과연 운동이 더 건강에 더 우선인가? 아니면 식사가 더 좋은 식단이 건강에 더 유익한가? 여러분, 이것은 저는 금방 말해요. 좋은 식사보다도 운동이 더 훨씬 건강에 유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마치 그 밥차와 같아요. 예? 그래서 차에다가 이 밥을 싣고 맛있는 음식들을 싣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달리는 그러한 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이 원활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세포 깊숙이까지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그 밥차 안에는 식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세혈관을 타고 깊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 첫째, 두 번째는 좋은 식단이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벌써 한 5년째 이상 하루에 두 끼만 먹는데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금식할 때 그때 세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소화기도 쉼을 얻고, 그리고 또 먹은 음식물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이 세포가 일을 하고 찌꺼기들을 내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축적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참 노폐물로 인하여서 산성화가 되게 되고, 또, 정신적인 그러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지중해 연한 음식, 이것이 매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면 지중해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동지중해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예. 그쪽에 그 온화한 공기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올리브와 양파, 마늘, 또 렌즈콩이라고 하는 콩 식품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에 매우 중요한 식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지중해에 있는 뭐 이태리라든지 이러한 그 지방에 그 온화한 지중해 기후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또한 바닷가면 뭐가 풍부해요?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이러한 그 지중해 식단을 잘 드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장수하는 확률이 예.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이 우리나라의 장수 노인보다도 5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이러한 그 지중해 식단, 불포화 지방 있죠. 올리브유 기름이 있죠. 또한 그 해산물,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해산물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우리의 몸에 좋은
그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5S, 다섯 가지 S가 들어있는 것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는 짜게 들지 말, 살트예요. 예? 짜게 들지. 두 번째는 뭐예요? 슈가, 설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스낵. 예, 우리가 이 스낵 종류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짭니다. 굉장히 짜고 이러한 보존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시팅, 오래 앉아 있는 거, 이것이 참으로 이 장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치고 장수하는 직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사이는 서서 일하는 열풍이 불고 있죠. 예. 서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장수하는 그 직업군에 속합니다. 지휘자 장수하는 직업군에 속해요. 의사는 장수하는 직업에 속하지 않죠. 오래 앉아 있으니까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겸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적절하게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한 열심히 시간만 나면 걷고 점심시간 때 걷고 또한 식사하고 난 후에 또한 기도하면서 걷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거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청년이라도 피곤하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많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 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씨 있는 채소와 씨가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너희가 다 먹으라 그랬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음식이 뭐냐? 씨 있는 채소예요. 그리고 씨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맨 처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 또그 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 지구 위에 있던 이 물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온화한 기후였어요. 그리고 오존층 이 방사선이라든지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나요? 이만큼 뭐 800세, 900세까지 그 당시에 살았다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공중에 있는 물층들이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 외에 있는 생물들은 다 생명이 거두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씨 있는 채소와 씨에서 나오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한 모든 육식도 허락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고 그때부터 사람의 그 수명이 갑자기 짧아졌어요. 125세까지가 막시멈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도 한 세대가 30살이죠, 30살. 예?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위에 그 염색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 염색체 끝이 텔로메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점점 닳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네 번까지 수선할 수가 있다. 네 번. 그러면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인데 네 번이면 네 120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명의 한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수명을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게 되면 뭔가 일을 잘하면 120세까지는 의학적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시네.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모두가 100세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오래 살아도 그냥 자기도 괴롭고 식구들도 괴로우면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 때부터 육식을 허락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 때에 와서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이제는 모든 육식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자, 부정한 동물은 뭡니까?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고 발에 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정한 동물이요. 부정한 동물은 둘 중에 하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은 사실 되새김질을 하는데도 또 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부정한 동물이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한 물고기들은 뭐예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또한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라.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어, 오징어 그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예? 뭐 갈치? 갈치 비늘 있습니까? 예. 비늘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율법이 이제는 완성이 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초대 교회들이 많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결정 난게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는 건데 그러나 단 우상에 드린 제물만큼은 먹지 말자. 예.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피. 예. 짐승에서 나오는 피,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목매달라 죽인 거 먹지 말라 이게. 예? 여러분 목매달라 죽인 그 고기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복 날리면 좋아하잖아요. 예? 요새는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 매달라서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막 패서 말이야 빨래방망이로 그래야 뭐 맛이 좋아진다. 얼마나 잔인해. 그리고 음행. 예. 이네 가지를 금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 여러분 곤충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와 같은 곤충. 이 메뚜기는 날개가 있고 또 바짝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고향의 논두루에 가서 내 동생 우리 박경권사하고 많이 잡아다가 그냥 그 강아지 풀에다가 꿰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주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예. 그래서 이, 침례 요한도 꿀과 메뚜기만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만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곤충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가증스럽다 여긴 것은 뭐냐면 날개는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뱀도 그러지만 뱀은 날개 없잖아요. 바퀴벌레, 여러분. 응?
바퀴벌레 날긴 날아요. 그러나 뛰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뛸수 있다는 것, 날개가 있고 뛸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말해요. 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뿐만이 아니라 이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또한 이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갑옷을 보면 우리나라 갑옷은 비늘로 돼 있잖아요. 비늘. 과거에 뭐 가야 시대나 고구려 시대에도 보면 다 비늘 철갑옷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신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느러미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하여 그 폭포수를 거슬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예?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비늘, 영적인 그러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뭐를 거슬려서 세상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 이거냐. 그리고 이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귀를 대적해. 여러분 마귀는 파충류예요. 파충류. 예? 지금 뱀. 얼마 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충류와 같은 그러한 더러운 거 여러분 파충류가 얼마나 더러워요? 썩은 거 먹고 그냥 시체 먹고 더러운 벌레 먹고 말이야. 예? 이러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 바로 쪽이 갈라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받으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먹은 음식을 다시 우물우물 씻고 다시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가 달라야 돼. 그래서 먹은 말씀이 다시 토천해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받아먹고 급히 받아먹고 채워버리면 다시 토쳐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나 돼지나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은 토쳐낸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은 여호와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예? 세상의 독풀을 먹으면 양들이 말이요 양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음원대로 가다가 그냥 독초를 먹고 말이야 폐아리를 하면 목자가 그 토쳐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렇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한 음식,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는 세상과 접해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가서는 안 돼요. 마귀의 화살이 꽂힐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이빨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포천 수양관에 지난주에 갔다가 말이야. 이제 다 풀도 뽑고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따끔하게 그냥 손가락을 그냥 확 쏘인 거예요. 보니까 말벌이서 말벌. 얼마나 무서워요. 예?
방심할 때 그냥 쏘 있는 거예요. 방심할 때. 애를 금방 이렇게 부어. 이 말벌 잘못 쏘이면 생명이 위험한. 이와 같이 방심하면은, 조심할 때는 말벌이 범접지 못하는데, 이제는 괜찮다 하고 방심할 때 말벌이 쏘이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만지는 자에게는 그만큼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놨는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무정하게 되고 원망하지 많게 되고 사납고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말세 때 이와 같이 사람들이 타락하는 결과.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염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은 자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이거였어요. 나가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뭐 음식에 물론 뭐 불포화 지방 또 등푸른 생선 녹황색 야채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씨가진 채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면역 기능도 좋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우리의 몸에 눈을 밝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풀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야채 과일들은 다 색깔이 녹황색이 있죠. 빨간 과일 그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보라색 안토시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라색 채소 야채 과일들 뭐가 있어요? 포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파란 색깔 여러분 과일 있는 거 봤습니까? 파란색. 파란 색깔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색소가 과일 채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빨주노초 파남은 없지만 보라.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식단을 놓고 좀 식단이 색깔이 좀 화려해야 된다. 단색이 되거나 우중충한 색깔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 생선과 과일과 야채를 풍성하게 골고루 먹고 또한 예수님처럼 그 통곡으로 빚은 그러한 빵을 무교병 그것도 예수님은 생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식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항상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운 음식을 들라고 항상 불을 통과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령의 불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을 통과하여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불을 통과할 때 다 탑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불을 통과한 후에 더 정금으로 나오게 되고 보석은 더 빛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인 식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이 TV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들은 바로 구별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여러분 성경의 기록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예수에 대한 소문 들었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청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빵을 나눌 때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분이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응? 그리고 나서, 아,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과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고 수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이 신령한 음식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컬러풀하고 정말 색깔이 다양한 이러한 녹황색 야채들과 빨주노초 보라색의 그러한 그 야채 과일들을 우리가 항상 섭취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냥 도정한 쌀보다는 순수한 잡곡밥, 도정하지 아니하는 통곡식을 우리가 들고, 그러나 생식을 하지 말되 불을 통과해서 우리가 음식을, 모든 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곡식이나 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산책하고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구석구석 모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영양이 잘 세포 깊숙이까지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면서 우리는 위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초대교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루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어요. 금식. 이 금식이라는 것이 건강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breakfast라고 그러죠. breakfast. break이란 말은 끊는다는 말, fast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끊는다니,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잘 때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은 쉬면서 소화관도 쉬고 내 몸도 쉬면서 릴렉스, 내 몸이 쫙 편안하게 쉬면서 그때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계속 있고 또한 내 약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고 또한 그 악습이 잘 고쳐지지 아니할 때 누구나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고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육신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것. 이거 초대교회인들이 바로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예,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또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금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금식은 오직 영적인 그러한 영성을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런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금식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넣고 금식하게 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의 그 효과는 그 파워가 거의 뭐 수배 이상 말할 수 없는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마만큼 금식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생화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이러한 그 금식 요법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정신분열 환자들과 우울증 환자들, 이러한 그 간질 환자들, 이러한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는데 3주 동안 금식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상태가 매우 완화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았는데 또한 6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식이요법, 고기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에서 난 열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더니 거의 80%가 완치됐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몸에 또한 좋은 효과가 있어요. 3주간 금식하게 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혈압 감소, 관절염의 부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노폐물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에 이러한 거 생기는 것들이 다 이게 노폐물이 그 관절 속에 쌓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관절염도 통증과 부기가 치료되는 것이요. 또 체중도 감소되는 것이요. 또한 암세포까지도 사살하는 그러한 그 자연살해 세포가 굉장히 증강이 되는 그리하여 암의 그러한 진전을 막아버리고 치유되는 그러한 효과가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또한 모든 정욕을 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영성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력한 빛을 받아서 말에서 떨어져서 그냥 3일 동안 맹인이 됐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 안수를 받은 선지자의 안수를 받았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니엘 세 일의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과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나라와 온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네 번째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컬러풀한 그러한 음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고 또한 비늘이 있는 그러한 물고기 이러한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높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비만이 고쳐지게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건강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게 여러분의 혈압 수치와 또한 비만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이세 가지는 장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안 좋을 때 바로 대사성 증후군, 만성 성인병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건전한 식생활을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한 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고 할 때에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 이러한 것들이 다 7, 80%가 예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의 가장 첫째가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미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의 구운 떡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미혹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